인성아웃스의 권하연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 예, 오늘 정확하게 16번째 촬영을 하고 있는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신축빌라 현장에 오늘 자녀세대 일반층 타입을 소개하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 3개동은 아직도 공사 진행 중이라서 새로운 타입으로 나올 거긴 한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또 다른 타입의 자녀 세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제 2층과 3층 하나씩만 남아 있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모델하우스 타입은 2층이니까요. 이 타입으로 2층과 3층이 남아 있구나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제 와이프가 셋째를 출산을 해서 병원에서 한창 조리 중에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셋째를 또 이렇게 순산하게 돼서 고맙기도 하고 또 굉장히 힘이 많이 들 텐데 여러분들께서 잘 크라고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면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영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터라서 오늘 입지 조건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영상 더보기 설명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 공간은 이렇게 세대당 한 대씩 있습니다. 이 안쪽까지 모두 세대당 한 대씩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하우스 타입은 이쪽에 있습니다. 공동현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무인택배함 설치되어 있는 거는 지난 타입들하고 다 동일하고요. 공동현관 지나서 계단이 없이 바로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있는 것도 다 동일합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으로 대형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은 이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타입은 전용 면적이 18.4평 정도 되고요.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6평인 타입입니다. 세대현관이 세로가 살짝 좀 긴 편인데 양쪽에 신발장이 3칸씩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신발 수납 공간은 상당히 넉넉합니다. 보통의 신축빌라는 30평대라고 해도 한쪽 면에만 신발장 3칸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 뒤에는 일괄 수동 버튼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망입유리가 있는 삼연동 중문이고요. 실내로 들어오면 이 구간은 복도식으로 생겼는데 이쪽에 방들이 있으니까 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방이 작은 방입니다. 3천에 3천이 조금 못되긴 하지만 DP가 되어 있는 것처럼 책상 갖다 놓고 침대를 갖다 놓고 쓰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방입니다. 성인이 쓰기에도 좋습니다. 각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모두 한 대씩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역시 거실, 주방 모든 방에는 온도 조절기가 개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작은 방은 매립형 붙박이장 형태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간 방부터는 아주 넉넉한 수납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작은 방에 이런 붙박이장이 있으니까 추가로 수납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뭐 물론 옷이 많다면 한쪽에다가 또 수납장 설치를 해야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아이들, 여기를 자녀분의 방으로 쓴다면 아이들 옷까지 등은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작은 방이고요. 건너가면 중간 방이 있는데요. 방금 보셨던 작은 방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도 크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 방의 큰 차이점은 수납 공간에 있습니다. 자, 이 중간 방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납 공간에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자,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어서 보면 센서 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중간방에 있는 드레스룸 공간만 해도 요 정도가 됩니다. 30평대 초반 신축빌라에 가보면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중간방 드레스룸 공간이 이 정도나 됩니다. 기역자로 쭉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공간도 넉넉하고요. 꽤 많은 수납이 가능하겠죠. 이 집의 장점은 이렇게 각방에 에어컨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온도 조절기도 시공이 되어 있지만 수납 공간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방 옆에는 메인 욕실이 있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있는데 양변기는 일체형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에는 워터건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가 좀 쉽겠죠? 선반도 제작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커다란 2단 수납장도 있습니다. 옆에 샤워 공간은 문이 달린 샤워부스를 통해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코너 선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환풍 시설도 잘 되어 있네요. 전체 공간은 이 정도가 됩니다. 예, 넉넉한 메인 욕실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해서 다용도실 겸 보조주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보조주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2구 가스레인지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냄새나는 요리는 여기서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안쪽에다가 따로 세탁기, 건조기를 놓고 쓰시면 되고요. 문이 하나 더 있죠. 열어보면 방금 보셨던 이 다용도실 공간하고 똑같은 크기의 베란다 공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집을 소개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바닥이 뚫려 있습니다. 이 공간은 그래서 여기는 입주자가 선택에 의해서 막아서 쓰실 수 있는 공간인데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구간은 뚫어 놓은 겁니다. 또 여기를 막겠다 그러면 이 앞도 이렇게 폴딩도로 해서 전체를 다 막아버리시면 또 하나의 다용도실이 생기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다용도실 1번, 2번 이렇게 되는데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돈을 들여서 막을 필요 없겠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화분 같은 것만 놓고 쓰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다용도실 2번을 메인으로 쓰시면 되겠죠. 다용도실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정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인데요. 거실도 아주 넉넉하게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창가 쪽이 4,000이 넘고요. 소파 자리도 3,000이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6인용 소파도 다 설치 가능한 넉넉한 거실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역시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루버 셔터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커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좋고요. 사용된 창호는 동양화학 이중창이 사용됐습니다. 현재 이 거실 앞은 좀 뚫려 있는데요. 이 앞에 공터에 나중에 빌라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강고리가 꽤 많이 확보가 된 다음에 집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은 빌라가 들어서더라도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 바닥, 주방 바닥은 SB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타일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타일인 줄 아실 수도 있는데 타일이 아니라 SB마루, 강마루보다도 더 습기에 강하고 긁힘이 적은 그런 고가의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층간 차음제 역시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주방인데 주방도 넉넉하게 확보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D자 형태인데 예, 앞으로 해서 4인용 식탁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셔도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거실을 침범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예쁘게 식탁을 이렇게 배치해서 쓰실 수 있는 주방이고요. 이 뒤에는 이렇게 수납장도 하나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도 온도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엄청 많습니다. 일단 냉장고 박스에 있는데 보면 이 아래쪽에 선반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수납장도 있고요. 냉장고 박스 위로 해서도 전부 수납을 할 수 있고 상하부장 역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에도 수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수납은 차고 넘칠 정도입니다. 여기 냉장고 두 대 있죠? 냉장고 두 대도 모두 제공이 됩니다. 기본 옵션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옆에 광파 오븐 레인지도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음식물 분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발판 보이시죠? 발판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음식물 분쇄기도 기본 옵션 항목이고요.
안쪽에 메인 쿡탑으로 3구 전기 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레인지 후드, 환기창은 싱크대 위로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주방 크기도 넉넉한 주방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안방입니다. 자, 안방도 지금 현재 침대하고 이쪽에 화장대가 놓여져 있는데 그래도 공간이 상당히 넉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역시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이쪽 남서향 방향으로 창도 하나 만들어져 있고 옆에 베란다가 또 있는데 제가 다용도실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서 보여드렸던 그 베란다 형태하고 거의 같습니다. 아래쪽이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선택에 의해서 막아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화분등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겠죠. 안방이니까 안방 욕실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세면대고 세면대 아래쪽도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상판은 여유가 좀 있는 편이니까 세면용품은 이쪽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건등은 이 위에 있는 2단 수납장에다 놓고 쓰시면 되고요. 환풍시설 역시 잘 되어 있고 문이 달린 샤워부스를 통해서 또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전반도 있고 샤워기도 달려 있고요. 공간도 제법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양변기가 있는데 역시 일체형 비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워터건도 여기 하나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일체형 비데를 작동하는 버튼은 이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안방 욕실도 넉넉하게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드레스룸 공간인데 이 드레스룸의 기본은 이렇게 화장대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DP를 하느라고 공간이 아주 남으니까 여기에다 또 하나의 화장대를 설치를 해 놓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좋고 이미 화장대가 있는데 굳이 또 화장대가 필요할까 싶으면 여기에는 그냥 수납장만 갖다 놓고 수납 공간을 추가로 확보를 하셔도 좋겠죠. 자,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화장대가 있고요. 문을 양쪽으로 열어서 보면 여기서부터가 드레스룸 공간이 됩니다.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행거가 쭉 이렇게 기역자로 안쪽까지 깊숙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수납이 가능하겠죠.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요. 기역자로 설치된 이 행거 때문에 또 공간이 넉넉해서 여기도 꽤 많은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방에는 수납 공간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오늘 모델하우스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현장 제가 여러 차례 정말 소개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복층 타입을 촬영할 때가 15번 정도 됐으니까 오늘이 16번째 촬영인 현장인데요. 추가 3개동을 더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20번 넘게는 촬영을 할 것 같은 현장이에요. 이렇게 많이 촬영을 하는 이유가 이 집이 정말 이 동네에서는 제일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각 방도 다 넉넉하고 거실도 넉넉하고 주방도 넉넉하고 정말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분양가는 다른 현장들보다 살짝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양이 빠른 이유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집의 가격은 더보기 설명란에 기재를 해드릴 테니까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